그래도 요즘에 참 현대 사회의 여성들이 잘 나가시는 분, 사회생활을 남자보다 활동을 잘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그런 시선과 그런 게 조금 어려운 애로사항이 있다. 그런 부분은 좀 스스로가 알고 대응을 잘 해가지고 그런 부분만 잘 맞춰 나가면은 좋지 않겠나. 안녕하세요. 한일TV의 의정부 한일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네. 혹시 환불원장대라고 기센 언니들 아, 아시나요? 그 놀면 뭐하니인가? 그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거죠. 저는 오. 그 환불원정대라는 뜻이 뭔지 몰랐는데, 그 환불원정대가 그 가면은 바로 환불을 해줄 것 같이 기가 센 연예인분들이다 해서 환불원정대라고 한다면서요. 네, 맞아요. 그한 번씩 보고 있어요. 제 방송으로. 네. 오. 요즘 이렇게 기센 언니들이 좀 유행인데, 네. 기센 사람의 특징이라든지, 또 내가 기가 센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아, 내가 기가 센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우리나라는 유교 사상이 그좀 무의식 깊숙이 자리 잡혀 있는 것 같아요. 남자가 이렇게 기가 세면은, 아,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 이렇게 할 말을 잘하는 스타일이다. 이렇게 리더형이구나 이야기를 하면서 좀 여자분들이 좀 자기 할 말하고 이렇게 조금 자기의 의견을 잘 내세운다 싶으면은, 아, 속으로는 와, 현대 여성이야 이렇게 박수를 치면서, 뒤로는 저렇게 기가 세가지고 시집이나 잘 갈란가 뭐 이렇게 뒷담화를 하잖아요. 그치? 솔직히 말해서 사람들이 좀, 그래서 여자분들이 좀 기가 세다라는 말을 좀 많이 듣는 것 같아요. 남자분들은 기가 세다라는 말을 잘안 하죠. 그게 이제 사회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가 많이 나니까. 기가 세다라는 건 부정성이 좀 많이 담겨 있는 단어 같아요. 그래서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기가 센지 확인하려면은 일단은 그런 말을 많이 들어요, 주변 사람들한테. 기가 세다라는 말을. 그리고 그 이성보다는 주로 동성한테 인기가 많아요. 기가 센 여자분들 자체가, 그 기운 자체가 이제 양기를 많이 가지고 있다. 내가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남성적인 기질이 강하다라는 걸 이제 여자분들한테 기가 세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동성 친구들한테 굉장히 인기 많아요. 그냥 약간의 그런 선망 같은 그런 감정이죠. 내가 잘 하지 못하는, 남들 앞에 딱 나서거나 자신 있게 자기 주장을 펼치거나, 아니면은 뭔가 불굴의 세력에 이렇게 맞서 싸운다거나, 그런 것들을 반항 같은 걸 이제 자기는 못하니까 대신해서 와가지고 이제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사이다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동성한테 인기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연애를 할때 이건 이제 더 확실한 건데, 연애를 할때 연애를 하게 되면 좀 남자가 여자를 리드를 하는 그런 이제 음양의 이치가 있어요. 그건 이제 동양과 서양을 불구하고 주로 남자가 조금 리드를 하고 여자가 그 리드를 따라간다는 그런 구조가 있는데, 이런 시스템을 싫어합니다. 기가 센 분들은 내가 리드를 해야 돼요. 내가 리드를 해야 되고 내가 마음에 드는 남자를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보통 자기를 좋아해주는 남자와 연애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유독 내가 마음에 드는 남자를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은 좀 기가 세다. 그리고 이제 좀 나이 차이가 조금 나시는 분들 있죠, 연애를 할 때. 그런 분들도 좀 기가 센 연애의 특징. 그 연애를 하실 때 보면 특히나 차이가 많이 나요. 누군가 나를 이렇게 이끌고 리드를 하는 그런 감정을 싫어하는 거죠. 내가 이끌어야 되고, 한마디로 남자를 내손 위에 올려놔야 돼요.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보통 기가 세다라고 정리를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한우도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만. 그럼 이런 네. 기가 세신 분들의 네. 이런 살아가는 데 있어서 특징 같은 게 인생 있을지. 전반적인 특징. 네. 일단은, 이거 음양의 이치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건 제가 뭐 여성 비하의 말도 아니고 남성 우월주의적인 성향도 아닙니다. 이제 역학이라고 하는 음양의 이치를 보면은, 보통 남자를 하늘로 많이 표현을 하고요, 여자를 땅으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술리의 이치라고 해요.
이렇게 땅이 하늘을 받들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형태를. 이게 주로 부부 관계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죠. 남자가 밖에서 사회생활하고 여자가 내조를 했을 때 가장 이상적인 형태다. 근데 기가 세면요, 이게 하늘과 땅이 바뀌어야 됩니다. 하늘 위에 땅이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분들이 기가 센 분들은 주로 사회생활을 하고자 하는 성향이 강해요. 그러니까 살림하고는 성향이 다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남자가 기를 세서 기가 세서 바깥 사회생활을 활동을 하고 여자분을 만날 때 여자분들은 보통 이렇게 가정생활을 주로 이제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반대로 여자가 바깥 생활하고 남자한테 살림을 맡게 되는 형태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런 사람이 드물다는 거죠. 남자가 그런 남자를 만나기가. 그러니까 서로 상부상조 한다는 거는 한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면은 한 사람이 어느 정도 살림의 형태를 뭐 그러니까 맞벌이를 하더라도 그래도 이런 이제 시너지 효과가 나려면 이런 궁합이 잘 맞아야 돼요. 근데 그런 궁합을 맞는 사람을 찾기가 힘들다는 거죠.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남자가 뭔가 가정적인 형태를 이루면은 이거를 또 이제 한 사람의 고유한 이렇게 특성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솔직히 말해서 살림을 잘 하거든요. 주로 이제 집에서 이렇게 법당을 신령이들을 모시고 뭐 청소하고 빨래하고 음식하고 이러는 걸 잘 하는데 이거를 조금 안 좋게 바라보는 시선이 많아요. 집에서 이제 살림 생활을 하면서 활동을 하는 분들 있죠. 내부적인 활동, 뭐 만화를 그리는 사람이라던가 뭐 집에서 이렇게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가정생활을 하면서 또 이거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그런 남자를 잘 안 만나려고 합니다. 기가 센 분들이 그런 사람이 나랑 궁합이 잘 맞음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이렇게 격이 떨어진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가 센 분들이 또 이렇게 나보다 조금 어느 정도 이렇게 사회적인 경제적이나 지위가 높으신 분들을 만나면 한 10명 중에 한 8명은 이혼수가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이제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좀 빨리 깨달으시는 분은 자기랑 이제 맞는 궁합을 찾아가면 되는데 기가 세신 분들은 그래서 사회적으로 활동을 잘한다. 근데 단점은 이제 배우자를 선택을 할 때 조금 악순환적인 성향을 많이 가진다. 이런 특징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특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요즘에 참 현대 사회의 여성들이 잘 나가시는 분, 사회생활을 남자보다 활동을 잘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그런 시선과 그런 게 조금 어려운 애로사항이 있다. 남자가 기가 세서 사회생활을 하는 거랑 여자가 기가 세서 사회생활을 하는 거랑 그런 좀 애로사항이 있다.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스스로가 알고 대응을 잘 해가지고 그런 부분만 잘 맞춰 나가면은 좋지 않겠나. 한마디로 이제 살림하는 남자를 잘 찾아달라. 저처럼 저도 이제 제가 이렇게 내향적인 음적인 성향이 강한 남자다 보니까 이건 이제 좀 TMI이긴 한데 저도 좀 기가 센 여자분들을 만나야 이제 궁합이 잘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약간의 막간의 타이밍에서 이제 제 PR이고요. 네, 아무튼 뭐 사실은 이까지 하고 아무튼 그런 특징이 있으니까 아무튼 잘 하셔야 되고 뭐 기가 세고 안 세고를 떠나서 요즘에는 뭐 그런 걸 굳이 따지는 시대가 아닌 것 같아요. 옛날에 뭐 조선시대도 아니고 그래서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임무를 잘 해나가면은 또 하나의 또 화려하고 즐거운 인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